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화엄경 이세간 포엄 한 단락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다행히 부처님과 인연이 있고 또 부처님의 스승한 진리의 가르침과 인연이 있어서 그것을 뭐몇 퍼센트를 이해하든지 간에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하는 일은 참으로 귀하고 아주 또 스승하고 정말 복된 그런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이 시간에 부처님의 그 진리의 가르침 깨달음의 그 정신에서 나온 그 진리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삼국지나 수호지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인연을 맺어서, 10분이든 뭐 20분이든 30분이든 이야기를 나눈다고, 할 경우와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건 어떻습니까? 뭐 이야기는 이야기 돌아가는 것이 이해는 될지 몰라도 내용이 뭡니까? 전부 탐진치 삼독의 싸움이고 권모술수의 이야기고 또 시기와 질투의 이야기고 그다음에 뭐 숱한 그런 탐욕을 서로 부리고 또 보면 뭐 사람들의 그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는 그런 그 자기의 그 물질적 야욕, 정치적 야욕을 성취하기 위한 그야말로 참 지옥의 어떤 그 현상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내용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 이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는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러한 내용이구나, 이러한 말씀이 있구나. 내가 당장은 실천 못하더라도 상당히 훌륭한 참 배울 만한 그런 그 가르침이다 하는 그런 그 긍정적인 그런 그 마음을 한순간 내면서 묵묵히 듣는다고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씀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거기는 흔적이 남습니다. 사인이 남습니다. 그것은 원인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한생각 일으키든지 눈으로 어떤 그 경전을 보든지 삼국지를 읽든지 그다음에 몸으로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전부 흔적이 남고 그것을 이제 사인이 남는다. 사인을 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무슨 뭐 표현이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딘가 다 그것이 흔적이 남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그 인간의 그 아주 그피 터지는 싸움의 그런 그 현장을 뭐 읽거나 보거나 할 것이 아니라 이참 훌륭한 가르침 이러한 것을 가능하면은 자주 우리가 인연을 맺고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는 크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다릅니다. 당장에는 뭐 표가 안 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화엄경에 우리가 사인을 하는 것하고 다시 말해서 깨달음의 세계에
우리가 흔적을 남기는 것하고 인간의 탐진치 삼독으로 온갖 시기 질투와 84,000 번뇌로서 뒤엉켜 있는 그런 그 내용의 흔적을 남기는 것하고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노는 이외 염불하고 시간 만나면 그저 염불하고 생각만 나면 염불하고 좋은 일에도 염불하고 안 좋은 일에도 염불하고 그저 자나깨나 대방광불화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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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나깨나 그저 화엄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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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자나깨나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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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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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그 부처님의 명호나 보살님의 명호, 그 다음에 대승경전의 그 명호나 이러한 것들을 그 놓치지 않고 늘 그 함께하는 그런 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년 번호가 이세간품 1년 번호가 86번인데 10가지 몸에 걸림없는 작용이라고 한, 아주, 참, 그, 사사무해의치, 그, 화엄경에서 어떤 이치로 이야기할 때 가장 그, 이해하기 어렵고 또, 차원이 높은 그런 그 내용이 사사무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불자들은 흔히 들어서, 사량 분별로는 어느 정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10가지 몸에 걸림이 없는 작용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중생의 몸을 자기의 몸에 넣는 걸림없는 작용과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의 몸을 자기의 몸에 넣는 걸림없는 작용과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가끔 이제 법회 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몸에는 100조의 세포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또 저희 나뭇잎 하나에도 아니면 뭐 난초잎 하나에도 뭐 수백 개의 세포 아니면 수천 개 내지 수만 개의 세포들을 그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난초는 난초대로의 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난초를 갈아서 난초잎을 갈아서 다시 이제 그 배양을 하면은 거기에서 많은 난초가 거기에 살아납니다. 그것을 제가 옛날에 제주도 난원에 가서 직접 설명 듣고 보았습니다. 지금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와 같이 모든 물질은 그 나름의 자기의 그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나름의 어떤 그 세포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분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체 중생의 몸을 자기의 몸에 넣는다. 이러한 그 말씀은 그러한 그 원리 모든 존재는 사실은 이 사사무해의 그런 그 이치대로 존재하고 있고 또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어떤 사물의 움직임을 보듯이 그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 이치죠. 이하의 그 내용은 거의 그런 그 내용입니다. 자기의 몸을 또 모든 중생의 몸에 넣는 걸림없는 작용과 그랬습니다. 자기의 몸을 또 모든 중생의 몸에 넣는 걸림없는 작용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분화를 했다고 하면은 난초를 가지고 분화를 해서 많은 난초를 만들어냈다고 하면 그 전부 난초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DNA가 똑같아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예를 들어서 수많은 그 세포가 있지만은 그 세포로 분화를 시켜도 그 세포의 DNA는 한결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모든 중생의 몸에 넣는 걸림없는 작용과 뭐 저는 뭐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네요. 또 모든 부처님의 몸을 한
부처님의 몸에 넣는 걸림없는 작용과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같은 이치죠. 또 한 부처님의 몸을 모든 부처님의 몸에 넣는 걸림없는 작용이라 그렇습니다. 한 부처님의 몸에 모든 부처님을 한 부처님의 몸에 넣고 또 한 부처님의 몸을 또 모든 부처님의 몸에 넣는 그런 그 무해작용, 걸림없는 작용 모든 것은 그렇게 이미 존재합니다. 이건 뭐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만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과학적으로 그것을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어떤 실험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미 모든 존재는 그러한 이치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음의 눈으로 환히 보시고 그것을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깨달은 분들은 뭐 그냥 이런 아주 그 세세한 설명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말만 듣고도 환하게 알고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을 하게 되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모든 세계를 자기의 몸에 넣는 걸림없는 작용과 이것도 이제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또 한 몸이 모든 삼세, 새 세상 법에 가득해 하여 중생을 나타내 보이는 걸림없는 작용과 역시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사사무해라고 하는 거. 또 한 몸에 그지 없는 몸을 나타내 보여 삼매에 들어가는 걸림없는 작용과 그렇습니다. 한 몸에 그지 없는 몸을 나타내 보여 삼매에 들어가는 걸림없는 작용과 그렇습니다. 한 몸에 그지 없는 몸을 나타낸다면 그 몸에서 삼매에 들어가든지 중생을 교화하든지 법문을 하든지 뭐 부처님이 그 보여줬던 팔상성도의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든지 그것은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또 한 몸에 중생의 수효와 같은 몸을 나타내 보여 바른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이라 그렇습니다. 한 몸에 중생의 수효와 같은 몸을 나타낸다. 중생의 수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이 한 몸에서 많고 많은 중생의 수효 몸을 나타내서 또 거기에서 팔상성도의 어떤 현상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여기는 이제 바른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걸림없는 작용, 정각이 이루는 것만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부처님 일생 동안을 팔상성도로 표현하는데 그 팔상성도의 어떤 현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중생의 몸에 한 중생의 몸을 나타내고 한 중생의 몸에 모든 중생의 몸을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과 모든 중생의 몸에 법을 몸에 법의 몸을 나타내 보이고 법신입니다. 법의 몸을 나타내 보이고 법의 몸에 모든 중생의 몸을 나타내 보이는 걸림없는 작용이 이니 이것이 열이니라. 참 그 어떤 분들은 화엄경의 그 아주 그 고진한 그런 이치를 밝힌 것을 바로 이런 사사무의 이치다라고 이것이 워낙 아주 그 참 뛰어난 그런 그 안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환경을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시성정각과 그 다음에 보살행 또 회향하는 그 보살의 정신 선근회향이라고 해서 보살행을 환경의 그 중요한 가르침이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늘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특히 어떤 이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런 그 사사무의 이치를 아주 재밌어하고 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그런 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열 가지 원하는 데 걸림없는 작용 그랬습니다. 불자여 보살마사란 열 가지 원하는 데 걸림없는 작용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보살의 원으로 자신의 원을 삼는 걸림없는 작용과 그렇습니다. 모든 보살의 원을 자신의 원으로 삼는다 그래요. 저희들이 아침에 뭐 이산 해원선사 반운문 그 다음에 또 나홍선사의 행선추원 그 다음에 또 이제 모든 불자들이 공히 사용하는 사홍서원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모든 불자들은 자기의 그 원으로 자기의 발언으로 자기의 소원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제 모든 보살의 원을 자신의 원을 삼는 걸림없는 작용과 걸림이 없어야죠. 그런데 이건 뭐 나홍선사 발언문이 아니냐 무슨 아니면 아미타불 그 48대원 아니냐 뭐 그렇게 굳이 따지고 나눌 것이 아닙니다. 걸림없이 자기의 원으로 삼는 것 아주 좋은 그런 그 자세입니다. 특히 보현 10대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모든 불자들이 모든 철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그 행운으로 삼아서 실천해야 할 덕목입니다. 또 모든 부처님이 보리를 이루는 원력으로 자기가 바른 깨달음 이름을 나타내 보이는 걸림없는 작용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부처님이 보리를 이루는 원력, 깨달음을 이루는 원력으로 자기의 바른 깨달음 이름을 나타내 보이는 걸림없는 작용. 그렇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뤘다. 그렇으면 뭐 피기장구 아역이라 그대도 장부고 나도 또한 그러하다. 그런 말 우리 불교에서는 참 잘 쓰죠. 부처님이 깨달았으면 뭐 누군들 못 깨닫겠는가 하는 그러한 그 마음가짐 그런 용기 그것이 또한 보살로서 철이 든 사람으로서 걸리는 작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교화할 바 중생을 따라서 스스로 안역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는 걸림없는 작용과 교화할 바 중생을 따라서 스스로 안역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는 걸림없는 작용과 그랬습니다. 중생들은 다 안역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고 나 또한 중생이 안역보리를 이루듯이 우리 모두도 안역보리를 이룬다 하는 그런 그 걸림없는 작용입니다. 또 온갖 그지없는 겁에 큰 서원이 끊어지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이라 많고 많은 오랜 세월 그 세월에 큰 서원이 끊어지지 않는 것 중생이 있는 한 원력이 끊어지면 안 되죠. 번뇌가 있는 한 원력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이 가히 없다 하더라도 맹세코 건질이다 하는 그런 그 끊임없는 그런 그 원력의 그 행진 원력의 행진 그것이 보살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아르마리의 몸을 멀리 여의고 지혜의 몸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자유자재한 원으로 모든 몸을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 그렇습니다. 식신 아르마리의 몸을 멀리 떠나고 지혜의 몸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자유자재한 원으로 모든 몸을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과 참 설명하기로 하면 깁니다만은 뭐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믿습니다. 또 제 몸을 버려서 남의 원을 만족해 하는 걸림없는 작용이니라 그렇습니다. 자기 몸은 보시를 하든지 이렇게 이제 남을 위해서 버리고 다른 사람의 원을 만족해 한 그 역시 이제 걸림없는
작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체 중생을 두루 교화하되 큰 서원을 버리지 않는 근륜은 작용과 일체 중생을 두루 교화하는데 큰 서원을 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큰 서원이 있어야 일체 중생을 두루 교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겁에서 보살의 행을 행하되 큰 서원이 끊이지 않는 근륜은 작용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겁에서 길고 긴 세월, 무량한 멀고 먼 그 미래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세월 속에서 보살의 행을 행한다. 그 행하면서 큰 서원이 끊어지지 않고 한순간도 그 서원을 잊지 않는 그런 그 근륜은 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모공에서 바른 깨달음 이름을 나타내어 서원하는 힘으로 일체 모든 부처님 국토에 두루하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에서 낱낱 중생을 위하여 이와 같이 나타내 보이는 걸림없는 작용이라 그렇습니다. 한 모공 속에서 저 앞에서 사삼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또 이제 한 모공 우리 인체 모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그 많고 작은 것이 모공입니다. 그런 그 많고 작은 모공에서 거기서 이제 정각을 이루고 또 서원하는 힘으로 일체 모든 부처님 국토에 들어간다. 그리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 낱낱 중생을 위하여 이와 같이 나타내 보이는 그런 그 걸리는 작용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사사무회를 설명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훨씬 그 사사무회의 그런 그 내용을 더 확대해서 더 강하게 그렇게 표현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한 부절의 법을 설하여 모든 법계 가득하게 해서 크고 바른 법의 구름을 일으키고 해탈의 번갯빛을 비추며 실다운 법의 우레를 진동시키고 감노맛의 비를 내리어 큰 서원의 힘으로 일체 모든 중생계를 흡족해 하는 걸리없는 작용이니 이것이 열이니라.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아주 그 근사합니다. 한 구절의 법을 설하여. 저는 뭐, 이생한품을 설하면은 최소한도 열 구절을 설하고, 스무 구절도 설하고, 아니면 뭐, 많은 경우, 서른 구절까지도 설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한 구절의 법을 설하여 모든 법계 가득하게 해서 크고 바른 법의 구름을 일으켜 해탈의 번개빛을 비추고 또 실던 법의 우레를 진동시키고 감노맛의 비를 내리어 큰 서원의 힘으로 일체 모든 중생 세계를 흡족해 하는 걸림없는 작용이니 이것이 예리니라. 그렇습니다. 아, 참, 정말, 화엄경다운, 그런 그, 걸림없는 작용하면 이제, 사사무해, 여기 무해용 그랬는데, 이법계, 이무해, 사무해, 이사무해, 사사무해. 우리가 사무해 법계를 이야기할 때, 그래,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이치로서, 다시 말해서, 뭐 어떤 그 정신적인 그 작용으로서 걸림이 없다 하는 것은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에 그러면 어떤 사실, 사상이 걸림이 없다 하는 그런 그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치와 사상, 그 이치와 현상, 마음과 몸,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마음과 몸이 걸림이 없는, 그걸 이사무의 법계라 그러는데, 이사무의 법계.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높은 차원의 것이 사사무의 법계입니다. 사사무. 사상과 사상, 사물과 사물이 걸림없는 그런 그, 이치가, 본래, 모든 사물 속에 그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인데, 그것을 깨달음의 눈을 가지신 분들은 환하게 보고 환하게 알고 또 그런 이치에 맞춰서 살죠. 그러나 우리 미혹한 중생들의 안목은 뭐 이 무해법계 아니면 뭐 이사 무해법계 그 정도는 뭐 그런 대로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 무해법계는 여기서 앞달라가고 여기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여기는 무해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계속 이제 연결되니까 그 역시 이제 환경의 안목으로 정말 가장 고준한 그런 그 이치를 이야기할 때는 사사 무해의 이치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보면 꽤나 있어요. 상당히 환경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제 걸림없는 작용을 앞 시간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오늘도 무해용 걸림없는 작용에 대한 이야기고 앞으로도 또 몇 번 계속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불하십시오.